그나저나 메인 요리 뭘로 하지? 글쎄, 나 생각 안 해봤는데. 오렌지 좀 살까? 아니야, 됐어. 아, 왜? 나 오렌지 먹고 싶구만. 이 정도면 됐지? 어.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?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당동 떡볶이, 가련동 감자탕, 장수까지 되면서 그릇식 먹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. 진짜 그래? 글쎄, 아직까지 그려본 적 없는데. 아, 우리 메인 요리로 해물떡볶이 어때? 매콤하게 만들면 안주류로도 괜찮고 밥에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거 좋겠다. 특별하게 뭐 살 거 있어? 어, 이왕 온 김에 과일 좀 사자. 아, 저 오빠 오늘 온대? 걔가 언제 지가 만든 프로그램 우리랑 같이 보는 적 있어. 쑥스럽대잖아.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? 올 수 있나? 하여간 우리 엄마 오빠 얘기하니까 대본에 얼굴 화색 도는 것 좀 봐라. 어? 얘는 어때? 좀 싱싱해 보여? 어, 보고 싶은 순정 씨. 진짜 보고 싶은 건 맞아? 그럼. 안 지나서나 눈 감아도 눈 떠도 나야 항상 우리 순정 씨 생각뿐이지. 그래? 그럼 오늘 집에 올래? 방송도 같이 보고. 이 일을 어쩌죠?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좀 곤란한데. 맨날 말로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러지. 얘 가만히 보면 순전히 엄마만 짝사랑하는 거 알아? 죄송해요. 대신 내일 갈게요. 알았어. 대신 내일은 꼭 와야지 돼. 어, 그래. 끊어. 오빠 내일 온대? 어. 어머, 얘 지수야, 저거 현수 아니니? 어? 어디 어디? 어, 오빠 왔네. 오빠. 너 왜 자꾸 쟤랑 어울려 다녀? 아, 작가랑 감독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당연하지. 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? 작가랑 감독이랑 너무나 다정하게 장까지 보러 다니니까 그러지. 에이, 우리 순정 씨 지금 질투하시는 건가? 얼렁뚱땅 넘어갈라 그러지 마. 그림 이상하잖아. 아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, 오늘은 한 작가 첫 번째 작품이라 다 같이 모여서 시사회 한다고. 조 감독하고 촬영 감독님은 지금 다른 일처리 때문에 바쁘시고 그래서 우리 둘이 먹거리 준비하는 거예요. 정말이야? 정말이지 그럼. 엄마는 뭘 상상하시는데? 그래 엄마. 나도 히로시랑 저번에 장 본 거 같고 고모가 오해했잖아. 오빠 빨리 가봐. 사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. 그래. 조심해서 운전하고. 준영 씨 내일 봐요. 알았어. 아 미안. 너무 오래 기다렸지? 아니야. 엄마 뭘 그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어? 안 가? 가. 가야지. 어머. 어머. 고모 갔나 보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엄마 뭐 마실 거 좀 줄까? 어, 물이나 좀 줘. 네.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한 거야? 어, 초원이. 아, 나야, 현수 엄마. 혹시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? 좀 춥지?
좋기는 이 정도면 훌륭한데.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쉬고 있어. 아, 뭐 차라도 줄까? 아니. 아, 내가 도와줄게. 자, 한민여 작가님. 작가님 편하게 앉으셔서 오렌지나 까드시고 계시죠. 아니, 도와줄게. 자,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.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계시죠. 그래, 그림이면 하고 숫자면 안 하는 거야. 아니지.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내 인생을 걸 순 없지? 만나봐서 손해볼 일은 없잖아? 네, 저 어제 백화점에서 만난 사람인데요. 예, 예, 길거리 캐스팅이요. 예. 내일요? 예, 예, 거기 알아요. 네, 네,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네. 뭘 그렇게 놀라? 대접냐? 누가 놀랐다고 그래? 밥이나 줘. 아우, 저. 짠! 우와! 놀랐다! 맛있겠지? 이게 뭐야? 미안해. 생활비가 없어서 반찬이랑 찌개꺼를 살 수가 있어야지. 근데 왜 나만 밥이 달라? 자기 오므라이스 싫어하잖아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김치 하나에 달랑 밥 한 공기만 내밀 수 있어? 무슨 소리야? 멸치도 있구만. 나 멸치 안 먹잖아! 맞다. 자기 멸치 안 먹지. 깜빡했다. 어떡하냐? 우리 은지하고 현이는 멸치 잘 먹지. 난 멸치 좋아해. 아이고, 장하다, 우리 아들. 얼른 먹어, 얼른 먹어. 뭐해? 얼른 먹어. 하루 종일 환자들이랑 씨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.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어, 자기야, 진짜 미안해. 내가 생활비 좀 벌면 그때는 맛있는 반찬 팍팍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. 왜? 이거라도 좀 줄까? 에이씨. 네, 어머니. 어, 오늘 현수 방송하는 날이니까 꼭 챙겨보라고. 당연하죠. 제가 도련진 방송 팬이잖아요. 그래. 그럼 내일 다시 통화하자. 아이고, 참 지극정성이다. 아, 어린애들 알아서 챙겨볼까? 뭐 이렇게 번번이 전화를 하고 그래?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우리 식구들이랑 다 챙겨보게 해야지. 가뜩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방송에 속상해 죽겠구만. 용선이는 전화했어? 당연하지. 저 그럼. 자,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. 먼저 진짜 순호가. 왜? 엄마 텔레비전 보는 소리 때문에 공부.